홍순아, 삼성전자 시세 알려줘. 1월 19일 기준 삼성전자 종가는 76,300원이에요. 와우. 자, 지니어스 친구들요.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어렸을 적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중에 어떤 장난감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남자이다 보니까 로봇이나 미니카나 비비탄 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놀았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제 동생은 여자애라 그런지 인형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형을 가지고 놀 때 보통 이렇게 갖고 놀지 않던가요? 아, 이뻐라, 잘 잤니? 언니가 털 빗겨줄게. 어때? 시원해? 보통 이렇게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인형이 인공지능이 있다고 합니다. 슉, 짜잔!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친구 콩순이가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콩순이를 개봉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AI 콩순이를 68,720원에 구매해왔습니다. 사실 인형치고는 조금 비싼 가격이긴 하죠. 콩순이는 여기를 열면 짜잔,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구성품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콩순이 인형 하나, 사용설명서, 추가설명서, 이것도 콩순이 설명서, 본놈의 설명서가 3개나 돼. 이 콩순이는 뒤를 뜯어보면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공간과 전원을 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콩순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헤이 카카오와 연결을 해야 된다고 해요. 아, 세팅할 게 너무 많다. 자, 그럼 지금부터 AI 콩순이는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 콩순아? 콩순아? 뭐야, 왜 대답을 안 해? 아, 콩순이랑 대화하려면은 여기 있는 토크 버튼 있죠? 요걸 누르고선 얘기를 해야 된대요. 이걸 누르고 콩순아 자기소개해봐. 안녕, 난 콩순이라고 해. 우리 친구는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해? 나는 서른쯤의 노래를 좋아해. 틀어줄 수 있어? 서른쯤에가 언제부터 이렇게 경쾌해진 거야? 자, 일단 첫 번째부터 조금 실망스러운 거는 AI 스피커인데 이 토크 버튼을 누르지 않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헤이 카카오? 헤이 카카오? 아, 안 되네. 그러면 할 때마다 이걸 눌러줘야 되는구나. 콩순아, 홍진이의 소소한 일상 알아? 날씨를 알려준다고 하네요. 날씨 한번 물어볼게요. 콩순아, 내일 날씨 어때? 내일 날씨는 맑고 반짝반짝하겠어. 너 뭐야? 목소리가 왜 그래? 목소리가 갑자기 성숙해졌어요.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다른 거. 자, 이번에는 콩순이랑 한번 놀아볼 건데, 콩순아, 나 심심해. 친구야, 심심해인데? 다시 돌아왔어. 뭐야, 노래 들으면서 생각해보자며. 왜 노래 안 들려줘? 야, 생각보다 AI가 좀 멍청한데? 자, 여기서 궁금한 건 제가 똑같이 한번 심심하다고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콩순이가 똑같은 대답을 할지 아니면 다른 대답을 해줄지. 자, 과연 콩순이의 대답은? 콩순아, 나 심심해. 친구야, 심심해? 콩순이도 좀 심심한 것 같은데. 다른 대답한다. 그럼 우리 같이 노래를 해볼까? 힘드는데 몸을 흔들어보자. 얘 왜 이렇게 노래를 좋아해? 다른 대답하는 줄 알았더니만 결국은 노래 듣자였어. 아, 이런 진짜. 자, 이번에는 세계의 대결, AI 콩순이와 저와 구구단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면 안 되는데. 콩순아, 구구단 게임 시작. 구구단 의외자, 구구단 의외자. 8, 5는? 40. 맞췄어. 8, 1은? 8. 맞췄어. 75,822. 뭐요? 7단 시작할게. 구구단송을 듣고 할까? 야, 근데 왜 너만 내? 나도 낼래. 88. 잘가, 다음에 또 놀아. 야, 이거 좀 너무 쌩깐데? 뭐야,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구단 말고 끝말잇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또 문과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말잇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말잇기 하자. 먼저 시작해. 소소일상. 소소일상은 사전에 없는 단어야. 한 방에 기회를 주기. 한 방에 보내버렸지. 리튬. 오마에와 모. 한 방에 보내버렸지. 리튬은 사전에 없는 단어야. 한 방에 기회를 줄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큰 어른이니까 콩순이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어린이들은 약간 발음이 좋지가 않잖아요? 과연 어린이처럼 이야기한다면 콩순이가 알아들을까요? 한번 4살짜리 아이로 빙의해보겠습니다. 콩순아, 안녕. 네? 콩순아, 자기소개해줘. 네? 콩순아, 너 나이 몇 살이야? 갑자기? 콘춘나 주식 시세 알려줘. 1월 19일 기준 삼성전자 종가는 76,300원이에요. 전일 대비 700원 떨어졌어요. 자, 결론. 아이들의 발음으로 하는 거는 이 친구 잘 못 알아듣습니다. 야, 이거 좀 실망이네요. 아이들을 위한 스피커인데 아이들 말투를 못 알아들어요. 아, 예전에 쌀량이 판매할 때 리뷰에 달렸던 건데 아이가 칭찬 스티커 다 모아서 쌀량이 인형 사줬더니 너무 좋아해요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칭찬 스티커를 이 콩순이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밥을 혼자서 다 잘 먹었어요. 그러면 콩순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콩순아, 형진이 밥 잘 먹었어. 찍었어요. 자, 이렇게 스탬프 찍었어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칭찬 스티커가 하나가 찍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건 지금은 콩순이의 목소리로 칭찬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은 헤이진이님, 도티님, 잠들님, 허팝님, 뽀로로, 크롱, 패티, 루피까지 다양한 목소리로 칭찬을 받을 수 있나봐요. 자, 그럼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참고했었던 헤이진이님의 목소리로 한번 칭찬을 받아볼까요? 콩순아, 형진이가 일찍 일어났어. 엄마 아빠가 깨우지 않아도 아침 일찍 일어났구나. 오늘 하루도 우리 즐겁게 보내자. 오, 헤이진이님의 목소리로 칭찬을 받았고요. 그럼 이번에는 허팝님. 왠지 사투리가 섞여서 나올 것 같은데. 형진이가 운동 열심히 했대. 우와, 우리 친구 치카치카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입속에 있던 침취균들이 모두 도망가 버렸네. 어, 잠시만, 우리 친구 이해보자. 아, 여기 꼬치껄 하나 있잖아. 빨리 다시 와보자. 빨리 템포 찍었어요. 아니, 허팝님 목소리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야, 근데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의 목소리로 칭찬을 받으니까 어른인 저도 좀 기분이 좋습니다. 허팝님께 제일 웃겼어. 이빨에 고춧가루 꼈대. 지금 불러줄게요. 2, 13, 15, 3, 5, 8, 15, 9, 16, 21, 25, 33. 행운을 빌어요. 자, 제가 지금 콩순이에게 로또 번호를 추천받았거든요. 요 번호들 제가 이번 주에 한번 구매를 해서 자, 진짜로 복권을 사왔습니다. 제발, 제발 당첨되자. 가자. 에휴, 열심히 일하자.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어린 시절 어떤 장난감이 가장 최애 장난감이었는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콩순아 작별 인사하자. 콩순아, 안녕. 끝까지.